와, 정답이에요. 무즙으로 씻으면 좋은데요. 무즙 그러니까 물을 강판에 갈아서 국물을 짜서 이걸로 하느냐? 그렇지 않고요. 무하고 물하고 이제 반반 정도 해서 믹서기에 충분히 갈아서 그 물에다가 무 건더기도 있는 데다 같이 조물조물 씻어주시면 되는데 오늘따라 냉장고에 무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날은 그 밀가루 있죠. 밀가루 풀을 연하게 타서 물에다가 거기다 소금을 넣고 그 물에다가 씻어도 좀 맛있게 하실 수 있어요. 모 굴과 천일염 만나 굴 맛소금. 맛소금이니까 젖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마른 굴. 말린 굴? 말린 굴? 어, 맞네. 오~ 유나 씨 요즘 얼린 거다.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요즘 눈치가 빨라졌어요. 눈치 엄청 빨라졌네. 선생님,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말린 굴, 그 건어물산 같은 데 가면은 말린 그 해산물들이 굉장히 네네네. 사실 많아요. 근데 요 굴도 맛있는 소금을 만들 수 있는데요.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네. 이렇게 말린 굴 있죠. 아, 이게? 말린 굴. 이게 시험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요게 팔아요? 딱딱해졌어. 네, 이렇게 팔아요.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국 같은 거, 미역국 같은 거 끓일 때도 쓰고요. 아. 이렇게 해서 이제 담궈서 국 끓일 때 많이 해, 그 뭐지, 된장찌개 같은 네네네네. 거 할 때도 쓰거든요. 요거만 말린 건 맞는데, 굴 말린 건 처음 봤어요. 네, 굴도 있어요. 되게 맛있어요. 요거 이렇게 잘라서 심심할 때 이렇게 우물우물 먹잖아요. 네.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. 것 같아요. 많이 안 짜요. 안 되게 짜요.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고 도전. 먹어볼까? 정말 짱, 맛있나? 아,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봐, 저 맛있어. 이거 진짜 잘 먹거든요. 맛있네요. 맛있죠?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안 짜요. 안 짜요? 네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천일염을 팬에다가 좀 볶아주시면 돼요.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? 예. 가서 맛을 봐서 진짜 맛있다니까요. 제가 하얀 종이 위에다 한번 놔드릴까요? 이제 볶은 소금하고 예. 이렇게 놔볼게요. 색깔 차이 나죠? 지금 색깔 차이 나죠? 네, 이렇게. 여기가 안 볶은 거, 여기가 지금 볶은 거. 볶은 네, 게 약간 진해지죠? 네, 그죠? 진해져요. 네. 그리고 이 소금을 볶을 때 이제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은 그때 다 볶아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갈 수 있는 거에다가. 국산 천일염을 그렇게 해놓는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국산 천일염이어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찌개 끓이거나 이렇게 간에 맞췄을 때 짜지 않고 맛있고 아니, 씁쓸하지 않고. 부모님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. 그럼요. 중국산으로 김장하신 분들은 김치가 써. 아, 이렇게 간이 끝이에요? 네네네. 이렇게 갈아서 좋은 건 뭐냐면 그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.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네네네. 미네랄은 잘 살려주고 짠맛은 많이 줄였잖아요. 와, 예, 그래서 이렇게 해서